자, 그러면은 문학 정리 노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앞부분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16쪽이에요. 문학 정리 노트 16쪽에 지금 송천섭의 비 오는 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정리하면 일단 전후 소설을 했어요. 전후 소설은 뭐 다른 거고. 그럼 전후는 뭐냐?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6.25 전쟁 후. 그죠? 그때 후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약간 좀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뭐 이렇겠죠? 힘들겠죠?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게 전후소설의 특징이거든요. 전후소설도 찾아서 읽으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비 오는 날 말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읽어두면 좋은 게 병신과 모조리라는 전후소설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번 더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전적작가 시점이다. 그죠? 전적작가 시점.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리를 하면 항상 소설은 시점 정리 먼저 하셔야 돼요. 서술자가 어디 있다? 그죠? 작품 밖에 있어요. 등장인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작품 안에 인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적작가 시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인물, 모든 인물들, 내면 심리, 사건, 내면 심리를 서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과 같은 거예요. 전지전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같이 모든 인물들의 내면 심리까지도 서술해 주는 겁니다. 자, 거기 나와 있네. 핵심 포인트. 아까도 얘기했죠. 무기력한 사람. 이라고 얘기했죠. 허무의식. 뭔가 모든 걸 했다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원구라는 인물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원구라는 인물이 동남매의 불구적이라는, 불구라는 거는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회상이라는 거, 회상. 돌이켜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뭐뭐 것이었다라는 간접화법. 그러니까 내가 뭐뭐 했던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냉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뭐 연민의 정서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더욱 암울하게 표현하는 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또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게 이제 구를 기억을 해야 될 만한 게 뭐냐면 일단 전쟁의 무기력한 삶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 비죠, 비. 장마철이라는 거죠. 그죠? 다시 좀 하면 장마철이라는 거고 비 아까 우리가 지루한 비할때 얘기했죠? 우울한 분위기 형성한다. 그다음에 허무 절망, 허무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그 다음 아까 얘네들이 살고 있는 낡은 목조 건물 봤었죠? 그지? 비참한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죠? 동남매의 불구적 삶이, 이거 오타 났네요? 그죠? 오타 났어요? 삶이에요, 삶. 삶으로 고쳐주고요. 삶이 갖는 의미 나와 있어요. 자, 사소한 일에도. 자, 동욱이 오빠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면서 악에 받침 말을 쏟아내요. 하지만 속으로는 동욱을 걱정하죠. 다리가 불편해요. 불구해요. 그래서 사람과 단절된 채 살아가요. 적개심. 사람들을 약간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죠. 그래서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불구적 인간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들이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겠어요? 전쟁 때문이라는 거죠.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불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 줄거리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짧게라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간단히 읽어보시면 비 내리는 날이면 동욱 남매의 삶이 떠오르고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 죄책감인데 내가 도와주면 그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마지막 결말 우리가 본 부분이 결말 부분이거든요. 도와주지 않죠. 자, 그래서 피란지 부산에서 동욱이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고요. 동욱이 얘기를 듣게 된대요. 그래서 결국 동욱을 만나죠. 자, 근데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네요. 자,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욱. 동욱을 위로해달라는 동욱의 부탄도로 몇 차례 동욱을 만나는 사이에 누그러지고 그녀의 경계는 누그러지고 원구는 그런 그녀에게 애틋한 감정을 갖는다. 자, 동욱의 집에 찾아간 원구는 일감이 없어 힘든 상황에서 모아둔 돈마저 집주인 노파에게 떼어서 망연해진 모습의 남매를 보게 된다. 라고 했네요. 자, 집주인 노파에게 떼어먹었대요. 그죠? 원구가 다시 방문했을 때 집주인이 아까 그 사나이, 산에 있었죠? 바뀌어 있었고요. 동욱 남매가 집을 나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지만
거기서 분노를 하지만 뭔가 대책을 하지 않아요. 그냥 결국 멍하니 서 있죠. 그래서 무기력한 원구의 모습이 나타나네요.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이 결말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 부분을 조금 더 볼 거냐면 앞부분을 조금 더 볼 거예요. 동옥을 만나게 되는 이 부분, 동옥을 만나게 되는 이 부분은 지금 본문 학습해가지고 조금 더 볼게요. 자, 그 뒤에 원구가 처음으로 동옥을 찾아간 것은 40일이나 계속된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이었다. 자, 계절적 배경 장마는 여름이니까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그지? 우울한 분위기. 그죠? 우울한 분위기 형성되는 거죠? 우울한 분위기 쓰시면 돼요. 자, 동래. 동래라는 건 부산 변두리. 공간적 배경. 종점에서 전차를 내리죠. 전차, 기차 같은 거죠. 지금 없죠. 동국이가 쪽지글을 준 약도를 몇 번이나 보면서 진득길득 걷기. 말짠 비탈길을 원군 조심히 걸어 올라갔다. 비탈길 올라갔대요. 근데 비가 내립니다. 그죠? 자, 비 중요하죠? 우울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무기력한 다. 전후에, 태도를, 삶을 강조한다 이렇게 쓸게요. 삶을 강조합니다. 우산을 받기는 했지만 비가 후려지고 휘탕물이 튀고 해가지고 정강을 밑으로 말이 아니었다. 이렇게 됐네요. 자, 앞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욱이가 들어있는 집은 인가에서 뚝 떨어져 외따로 서있는, 자 여기 중요하다 죠 낡은 목조 건물. 자, 얘들이 동욱 남매가 살고 있는 집이고요. 근데 얘 모사가 어떻게 있냐면 통나무 기둥이 모로 기울어져. 그러니까 쓰러지기 일부 직전인 거죠. 낡은 목조 건물이라는 게 이제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 하나입니다. 자, 인간 인물들, 동욱 남매죠. 인물들의 불구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다. 불구적인 삶을 강조 이렇게 쓰면 되네요. 그 다음에 이게 다 기울어져 가죠. 자, 무한고의 목조 건물에 대해서 묘사 있네요. 그래서 이들의 가난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기가 김동욱군의 집이냐는 원구의 문배 여인. 자, 동욱이죠. 여동생이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태도는 거만해 보이는 것이 뭐예요? 뭐뭐 것이었다. 것이었다. 아까 간접화법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것이었다.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 냉소적 태도 보여주는 거. 왜 거만한 거냐면 낯가리는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을 제대로 못했잖아. 그지? 재차 묻는 말에도 여인은 먼지처럼 고개만 끄덕였어요. 원고를 노려보는 듯한 그 눈에는 까닭 모를 모멸과 일종의 반항적 태도까지 서려 있는 것이었다. 자, 1번과 2번의 설명이 그 밑에 나와 있죠. 밑에를 한번 보면 어릴 적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인물이고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한다. 자신을 멸시한다는 생각 때문에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1번, 2번에 대한 동욱의 삶의 어떤 동욱의 태도,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자, 다시 위로 조금 올려볼게요. 여인은 혹시 자기를 오해하고 있지 않나 싶어 정원구라는 이름을 밝히고 나서 동욱과 소학교에서 대학까지 동창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수학 시절에 거의 날마다 자기가 동욱이네 집에서 놀러 가거나 동욱이가 자기네 집에 놀러 왔다는 거 설명해 주세요. 나를 적대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 자, 동욱을 처음 만난 부분이 여기 설명되어 있고요. 우리가 방금 본 거는 이제 끝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송창섭의 비 오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중요한 포인트 전후소설이다. 그 다음에 무기력한 삶과 허무의식 담겨져 있는 거 시점적 시점. 그 다음에 뭐뭐한 것이었다라는 표현의 특징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원구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약간 무기력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 사람 역시 그런 것들 잘 체킹을 해보고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뭐였어요? 목조 건물, 비 이런 것들을 표현해 어떤 상징성 의미 이런 것들 정리를 잘 해보세요.